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우 어저께 너무 때렸나 보네. 아우 온몸이 다 쓰신다. 아우 그냥 아우 허리부터 그냥 안 아픈 데가 없네. 와서 드십시오. 아우 자리 널널합니다. 국민의힘 그 한동훈이가 그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 뭐 세전야 세 명 난 사람들은 그냥 대학을 그냥 공짜로 다니게 해주겠다, 학비 무료,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요. 나 이거 국민의힘 문제 많다고 봐요, 이 새끼들. 아니 그러면 아니 여건이 안 돼가지고 대학 못 땡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? 내 자녀인데 대학을 다 못 땡겼어. 그럼 꽝이야? 저출산 정책에 기여를 안 했나, 그 사람들은? 아, 이런, 뭐, 이런 새끼들이 다 있습니까? 이 새끼들이나 저 새끼들이나 돌아가는 머리가 다 돌려버린 것 같아, 씨발. 아니, 애를 낳았으면 애한테 대해서, 난 애에 대해서 무조건 저 보상을, 저거 지원을 해줘야지. 그리고 뭐 간접 지원 이런 거 하면 안 돼. 기업에서 그냥, 기업은 그냥 나면은 1억씩 주잖아요. 돈으로, 현금으로. 그렇게 해야 돼, 현금으로. 뭐 간접으로 어디를 댕기는데 그 비용을 대신 내준다, 이런 시오발놈들은 그 새끼들이 거기에다 뭐 차려놓고 돈 받아 돈 땡겨 먹으려고 하는 새끼들이야. 그러면 안 돼. 무조건 직접 지원. 그냥 난 애에 대해서 성인일 때까지 한 달에 뭐 100이면 100, 200이면 200 따박따박 줘야 돼. 지역별로 또 도시하고 또 저거하고 차별 준다 그러면 또 지랄이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도시 뭐 농촌 차별 없이 무조건 동일한 금액으로 주어. 낳자마자 100이면 100, 200이면 200씩 해서 성인일 때까지 매월 딱딱딱딱. 그리고 성인 그렇지. 그러면 뭐 대학을 뭐 공짜로 안 당기게 해도 뭐 될 것 같아요, 그냥 공평하게.
어디 업체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월급하고 강의 없이 딱딱 성인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줘. 그럼 그거는 비과세야. 비과세. 너 터치. 어떤 새끼든지. 그리고 뭐 해가지고 뭐 저거 어디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압류가 들어와 차압이 들어와도 거기 통장으로 들어간 돈은 무조건 노타치야.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나는 그렇게 그게 맞다고 보는데. 그리고 뭐 해가지고 아니 왜 그걸 대학에다 지원을 하냐고. 어? 그냥 무조건 관계없이 개인 통장으로 꼽아줘. 변찰로다. 한동훈이도 머리가 나쁜 것 같아, 보면. 어디 대선 해가지고 대선 나갈 인물은 안 되는 것 같아. 아, 인물 없어. 아이씨, 뭐냐고, 그게. 크게 딱 천심성으로 정책 내놓는다는 게. 아, 그러면 대학 안 간 사람들은 뭐야. 깍두기요? 아 오늘 아파가지고 씨, 아이씨 그냥 가서 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. 아 약 올라가지고 조금이라도 치고 가야지.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치고 가야 되겠다. 사과 한 봉다리에 10,000원인가 보다. 사과를 안 사 먹으니까 이제 싸게 파는구나. 아 내일은 기름도 나 기름 넣고 세차해야 되겠다. 이제 비 다 왔으니까. 아 기름 넣고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댕댕이 서면 나는 잡으는데 눈에 눈물게야 하고 나는 당신의 여인 뭐가 나면 보양탕집. 아이 저 집도 이제 간판 내려야 되겠다 이제. 개 키우는 사람들이 헌법 소원했다 그러죠? 근데 또 뭐 애견협회인가 뭐 무슨 협 저거 지민단체에서는 또 해가지고 시위를 했다며. 아니 시위를 뭐래. 헌법 소원을 했으면 대법원에 저 헌재에서 또 판단을 했고 내비두면 되지 왜 시위를 또 하냐고. 미친 새끼들 아니야? 그런다고 시위를 한다고 법원에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좌지우지돼? 그건 아니지. 법적인 논리만 가지고 따지는 거냐? 헌법, 저 헌재는? 헌법에 부합하느냐, 마느냐? 하여튼 미친 새끼들 무작법 한번 시킬 거리 나와서 와갑대, 시팔놈들이. 하여튼 시민단체, 이런 환경단체, 이런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. 다 전하 이 새끼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. 그래 다 죽여버려 슈발 뭐가지 다쳐 아주. 아직 이름 없는 새가 되어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당당다당다당다당다다다당당. 약 3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신호빨 좋습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
신어빨이 좋습니다. 아이고. 오늘 축구하죠? 8시부터 하나? 7시까지만 치고 가야 되겠다. 드럼이 꽝꽝 두부두부두부두부. 이름 없는 새 싶어라. 약 500m와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자취한 그곳에서 살고 싶어. 배송 그 이상의 가치를 선물합니다. 배달의 민족. 오늘 저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왔죠? 아, 박근혜 대통령 많이 늙었네. 아, 여기 옛날에 그 커터칼로 이렇게 당한 데가 그 상처가 아주 크게 남았더만. 아, 옛날에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화장을 안 하니까 야씨, 상처가 그 정도는 돼야지 테러라 그럴 때 이재명이 여기 조금 긁혀가지고 씨발, 아유 개새끼 마각돼가지고 씨. 다 그거 500원짜리 뭐 몇천원짜리 그거 뭐 500원 몇백원 가지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. 아니 그게 시발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. 농사가 안 돼가지고 값이 오르는 걸 시발 그걸 뭐 어? 조선시대도 아니고 나라님이 뭘 어떻게 할 거예요. 아이 시발 놈들이 아주 그냥 더러운 새끼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안 먹으면 되지 비싸면 시발 새끼들.